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수술 블랙박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정철 TV 이런 컨셉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덴티움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라이브 서저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그 라이브의 생생함 속에 파묻혀서 중요한 것들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1시간 반짜리를 또 다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 우리 출발 비디오 여행 뭐 이런 것처럼 이 중요한 수술의 포인트 포인트를 좀 다시 보는 블랙박스 컨셉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삼은 방송은 한문철 TV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몇 대 몇 뭐 이런 부분인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차가 들어오죠. 이쪽 차가 들어올 때 어이쿠 뭐 이러면서 자, 새치기 그냥 달아나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재밌는 리액션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방송이거든요. 저희도 한번 그러한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티움 라이브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에만 이렇게 많은 15회, 16회 정도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몇 편이나 보셨나요? 네, 매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번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9월 4일이었습니다. 12회차 이 닥터 루트 원장님의 수술을 무려 8,000명이 동시 접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한국에서 약 한 2,500분 정도가 들어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터키,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등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 플랫폼이 IBM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BM의 서버가 폭발했었나요? 네, 폭발을 하진 않았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건 폭발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계속 조금씩 그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죠. 오늘 저희 첫 시간으로 두 개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수술의 모더레이터를 했던 그 영상들인데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지 가장 잘 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포인트 포인트 정리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8월 30일 케이스입니다. 8월 30일에 우리 닥터 루트캐스 하셨던 그 수술인데요. 양쪽으로 사이너스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전치부 쪽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어떤 케이스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57세 남한이셨고요. 이 상악 쪽을 덴처를 이제 오래 쓰셨는데 이게 너무 덜거덕덜거 하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로 가고 싶어요 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상악동 수술 양쪽 하시고 전치부 소구치 쪽에 3개 심는 게 목표였어요. 수술 중에 과연 어떻게 됐을지 오늘 한번 재밌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덴처를 오래 쓰셔서 그런지 거의 지금 뼈가 없습니다. 특히 상악동 쪽에는 이 좌측 상악동 쪽에는 거의 레지듀얼 본이 없죠. 아마 동시식립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닥터 루트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 소견은 안쪽 위에 쪽은 뭐 깔끔하게 치유가 이제 끝난 상황이죠. 워낙 오랜 세월 덴처를 쓰신 것 같고요. 하악에는 그래도 다행히 치아가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제 덴티움에서 나온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정 치료를 다 이제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먼저 상악의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덴처에다가 레디오패크 재료를 붙이고 CBCT를 찍습니다. 구강 내에서는 상하악으로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을 진행을 했고요. 요 데이터를 센터에다 보내면 디지털 플래닝을 해주죠. 너무 신기합니다. 뚝딱뚝딱 모니터에서 어느 부위에 심을지 뎁스, 깊이, 위치 정해서 프린트 눌러주면은 요 그림 그대로 프린트가 돼서 나옵니다. 요 당시에는 슬리브, 메탈 슬리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스탠트가 나왔네요. 보시면은 나중에 또 심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3개 심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식립이 되었는지 한번 수술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임상 이제 동영상 들어가는데 보니까 스텐트를 지금 대고 계시네요. 스텐트 상악에 구멍이 두 개가 분명 있었는데 이거 원래 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을 안 하십니다. 네, 고정을 안 하고 손으로 눌러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보시면은 티슈 서포트 스텐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투스본인 경우에는 움직임이 그래도 좀 덜한데 티슈본, 연조직 위에 올라가 있는 스텐트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죠. 요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느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미리 고려하시고 고정을 안 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인포메이션만 드릴링으로 해서 블리딩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막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은 드릴링 포인트를 만드신 것 같고요. 네, 그 자리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절개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절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미드크레스탈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형태죠.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라운디드 된 트라페조이달, 사각형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난 부분이 없이 인시전을 주어줌으로써 저렇게 좀 작게 미니멀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부분에 이제 상악동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저 절개가 나중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상에서는 분명히 상악동까지 고려하셨는데 약간의 공간 부족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한번 요 부분 재미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술은 10번대가 항상 편하죠. 네, 10번대가 편하기 때문에 10번대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스텐트 사용 안 하고요. 지금 거대한 버가 나왔습니다. 저기 뭐죠? 오우, 막 뼈를 깎고 있는데요. 아, 닥터 루트 선생님이 뼈를 깎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왜 뼈를 깎는 거지? 네, 바로 연조직을 제거하는 거죠. 골과 골막의 분리가 깨끗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저 판막을 열 때 많은 연조직들이 뼈에 붙어 있습니다. 저자리에 임플란트 심고 GBR 하면은 연조직이 나중에 아무래도 치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나느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남아있는 연조직, 염증성 조직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와 GBR 하겠다는 약간은 뭔가 대청소 같은 기분, 깔끔한 기분 그렇게 들어가고, 특히 보시면은 크레스탈 부분을 살짝 다듬었습니다. 이게 플랫한 크레스탈 면을 만들겠다는 의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부저 선생님의 테크닉이랑 동일해요. 임플란트 심을 때 상방에 뾰족한 크레스트를 이게 평평하게 맞춰줌으로써 드릴도 안 미끄러지고 플랫한 부분에 임플란트 숄더를 예쁘게 위치시키겠다, 그러한 지금 아이디어로 접근하신 겁니다. 저도 이제 종종 가끔씩 이런 보시는 것처럼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조직을 제거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런 좀 큰 벌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스탠트가 올라갔네요. 이제 드디어. 네. 아까는 판막 열기 전에 포인트만 잡은 것 같고요. 인시전 절개를 위한 포인트만 살짝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드릴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텐트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상악에 두 개의 홀을 뚫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홀이 세 개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겠죠. 두 개가 되면 벌써 AP로, apically, anterior, posteriorly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9개 측에 3개, 4개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2개 정도만 뚫으신 것 같아요. 아, 보시면은 마운팅 핀이죠? 네, 임플란트처럼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오스티오토미를 하신 다음에 저 핀을 넣어가지고 스텐트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링 할 때 보시면은 스텐트의 유격이 발생을 합니다. 자, 포인트, 어떻게든 움직임을 적게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마운팅 핀에서도 움직이고요. 이 드릴링 하는 포인트의 메탈 시스랑도
갭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오차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손으로 한쪽 위치로 스탠트를 딱 밀어서 고정을 얻어주시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릴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세요. 스탠트를 잘 봐주세요. 안 움직이죠. 누를 때 살짝 움직이게 보이긴 하는데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드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플랫한 본이다. 이러면은 스탠트가 안 미끄러지는데 뼈가 기울어져 있는 뼈에 드릴링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탠트를 밀고선 움직이게 됩니다. 요게 또 어렵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차를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된다. 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스티오토미 드릴링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링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더 드릴링을 안 하시고 스탠트를 빼셨어요. 스탠트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스탠트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인포메이션 그대로 드릴링을 하면은 GBR 뭐 나중에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전의 판단이에요. 보니까 뼈가 얇단 말이죠. 드릴링을 해가지고 갈아낼 게 아니라 이거는 쪼개야 된다. 오토제네스 본을 좀 세이브 하자. 그래서 드릴링 테크닉에서 갑작스럽게 요 치즐과 말렛을 이용을 해가지고 릿지 스플릿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버컬 본이 살짝 벌어진 게 보이시죠? 그쵸? 저거 나중에 드릴링으로 갈아내버리면 GBR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쵸? 자, 치즐로 일단 간단하게 홈을 내주시고 요게 이제 릿지 스프레더 RS 키트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쏘입니다. 어려워요. 네, 쏘 사용해 보시면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무섭고요. 연조직에 손상 갈까봐 좀 두렵고 뭐 드릴이 튀기도 하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버컬본 부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리치 스프레딩 결코 뭐 빠르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여드릴 우리 이강희 원장님 리치 스프레딩의 어떤 교과서적인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시간은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리치 스프레딩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알베올라 본을 벌리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으로 바로 넘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게 꼭 임플란트 드릴처럼 생겼죠? 네, 릿지 스프레더입니다. 요거 할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사고 납니다. RPM을 800, 1000으로 올려놓고 저 드릴을 밟으시면은 쟤는 그냥 일반 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 들어가는 애라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뼈 안으로 그냥 확 들어갑니다. 정말 너브 쪽이랑 가까운 상황에서 저거 한번 발로 밟으면은 큰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리치 스프레더 드릴 쓰실 때는 저속 드릴입니다. 토크 식립에 50rpm 미만으로 천천히 들어가셨다가 천천히 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픽스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리치 스프레더 쓰실 때 진짜 고속 rpm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강조 여러 차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4번, 5번 부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가 들어갈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이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드릴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연주기 제거할 때 썼던 그 어마무시한 좀 큰 드릴. 예, 처음 써보시는 분들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저게 의외로 안전합니다. 예, 의외로 다이아몬드 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손가락 위에다가 올려놓고 드릴을 해도 글러브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안 까져요. 살이 막 까지고 막 피가 날 것 같은데 의외로 삭제력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아이코, 네, 요 포인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드릴링 했고요. 지금 저렇게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머쉬룸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인게이지 해야 되는데 약간 힘이 들어간 경우에 퍼포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뭐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자,
퍼포레이션 된 부분 거기에 힘을 더 주시면은 구멍은 더 커집니다. 닥터 루트께서 바로 하는 거 보여주세요. 퍼포레이션 된 부분을 중심으로 더 윈도우를 더 엽니다. 아, 그러면 퍼포레이션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퍼포레이션 부분 쪽으로 멤브레인을 이제 일체 건드리지 않고요. 저 드릴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를 더 넓게 멀리 따주면은 재밌게도 다른 쪽 부분부터 거상을 하면은 멤브레인이 통째로 들려 올라가는데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퍼포레이션 된 순간 당황하지 마세요. 구멍을 더 멀리,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뚫렸다고 거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지금 보면은 아까 퍼포레이션 포인트를 중심으로 윈도우가 더 커졌죠. 자, 이제 드디어 머쉬룸 윈도우, 머쉬룸 기구 이용해가지고 돌리면은 저 퍼포레이션 된 부분 쪽에 힘을 주지 않고도 돌아갑니다. 바깥쪽으로. 보세요. 디지털 쪽 돌아가죠? 멤브레인 안 건드립니다. 네, 안 건드리고 위아래로 예쁘게 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퍼포레이션 됐을 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런 식으로 윈도우를 과감하게 더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더 벌려지거나 눌리는 힘 없이 안전하게 거상이 가능합니다. 자, 저렇게 뚫려진 부분 그냥 줄 수는 없죠. 저거 반드시 수복해야 됩니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된 거, 퍼포레이션 된 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봉합도 했었어요. 봉합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중간에 약간 더 윈도우 사이즈가 커졌죠. 좀 더 윈도우를 크게 만들고 멤브레인 이제 완전히 거상했습니다. 더 이상의 퍼포레이션 커지지 않았고 안전하게 올라갔어요. 요게 꿀팁입니다. 꿀팁. 자, 그 다음에 저 뚫린 부분 쪽으로 막 뼈 넣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자, 잠깐 보였어요. 뭐죠? 네, 맞습니다. 콜라겐 그래프트예요. 덴티움에서 나왔죠? 콜라겐 그래프트. 멤브레인 아닙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은 더 얇은 크로스링킹 되어 있는 재료예요. 얘는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지인데 눅진눅진,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기분? 쟤를 먼저 밀어넣는 거죠. 쟤로 실링, 천장을 만들어줘요. 천장을 만들고 그냥 으라차 다 밀어넣지 말고 절반을 지금 잡는 겁니다. 왼손으로 지금 페리오 엘리베이터로 멤브레인을 잡아주고 있죠. 콜라겐 그래프트가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뼈가 들어가는데 또 요게 유용한 꿀팁이죠. 오스테온 콜라겐. 네, 오스테온 콜라겐을 가지고 살짝 수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닥터 루트는 전혀 수화 안 시킨 상태로 밀어넣고 계세요. 저 자리에 4개가 들어갑니다. 4개가. 나중에 파노라마 보시면은 오! 잘 들어갔는데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엑셀 상에서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오스테온 콜라겐 밀어넣고요. 앞쪽으로 이제 메디알 쪽으로 밀어넣어주시고, 메디알 쪽으로 밀어넣어주시고 디스탈 쪽으로 밀면은 끝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너스 리페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쯤 되면은 아우 힘들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네, 닥터 루트의 체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임플란트 쪽에 GBR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사이너스는 저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앞쪽 부분에 임플란트 심었는데 전치부 중요하잖아요. 리치의 두께.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래서 GBR을 하는데 바로 멤브레인을 핀으로 고정을 하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랑 달라요. 콜라겐 멤브레인이죠.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습니다. 흡수가 조금 느려요. 한 3, 4개월 뒤에 들어가 봐도 그대로 거의 있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공간 유지 능력이 탁월한 그러한 멤브레인입니다. 요거 고정할 때 수처로 하면은 번거롭고 힘들어요. 움직임도 발생을 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멤브레인 핀입니다. 말레트로 때려가지고 넣고, 옆으로 지금 보셨겠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때려서 넣죠. 그 다음에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꺾어요. 예,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넣고 고정한 다음에 옆으로 꺾어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잘 빠집니다. 이거 넣었다가 그대로 빼면은
통째로 나올 때 있어요. 당황스럽죠. 네. 당황하셨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넣고 옆으로 꺾으시면은 이게 이제 지렛대에 의해서 멤브레인과 홀더가 핀과 홀더가 딱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뼈를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입자뼈 넣으면은 상당히 번거롭죠. 그쵸? 순식간에 넣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뼈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오스테온3 콜라겐. 역시 콜라겐으로 덩어리가 형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다져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걸 또 다시 한번 덮어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핀을 정말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얼반 선생님도 진짜 많이 쓰시는데 닥터 루츠께서도 지금 하방에 두 개 넣었었고요. 상방에 하나 지금 핀 추가해가지고 빵빵하게 잡아줬습니다. 저 살짝 열린 부분도 아마 나중에 핀을 하나 더 쓰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저렇게 해서 핀으로 멤브레인을 고정하죠. 흔히 말하는 소세지 테크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저거 덮어야 됩니다. 저거 뼈 저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덮기 어렵죠. 그래서 릴리징 인시전 하는데 이 릴리징 인시전 한번 좀 포인트니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뭐 대부분 이제 멤브레인 릴리징 할 때에는 덮을 때에는 이 12번 블레이드를 많이 쓰시고요. 뭐 다이렉트하게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15번 블레이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 서브 뮤코자에 있는 머슬, 뭐 혈관, 심지어는 신경까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엄청 이렇게 권유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살짝 당기는데 요 텐션 있죠? 요 정도면 안 돼요. 요거를 봉합으로 묶어야지 하시면은 부족합니다. 요러한 텐션이 느껴질 때에는 반드시 귀찮으셔도 추가 릴리징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네, 추가 릴리징 들어가고 있죠. 12번 블레이드예요. 말씀드린 대로 12번 블레이드가 편합니다. 골막을 딱 걸고 툭툭툭 끊을 때 편해요. 그래서 12번 블레이드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릴리징이 많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봉합이 들어갈 거예요. 이 봉합 잘 봐주세요. 상당히 두꺼운 각화치은을 지금 인게이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지금 5-0인 것 같습니다. 5-0 바이크릴, 아니다. 5-0 나일론이네요. 네, 요걸로 봉합이 들어가. 잘 봐주세요. 지금 두 바퀴 했고요. 한 바퀴 하면 서전스낫 되죠. 자, 하나, 둘, 셋! 아, 끊어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두꺼운 각화치은 상에다가 봉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텐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 둘, 셋, 끊어집니다. 실크가 끊어진 게 아니라 판막이 지금 컷이 됐어요. 인션을 그은 것처럼. 네, 텐션 프리 봉합 아주 중요합니다. GBR 하고 나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또 해결하시더라고요. 핀입니다, 핀. 아, 이때 사용하는 핀은 저희 덴티움에서 나와 있는 얇은 4mm, 4.5mm 그 핀이 아니라 좀 긴 핀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판막의 두께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판막 위로 들어갈 때에는 조금 긴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정을 얻으셔야 되는데 의외로 잘 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몇 케이스 사용을 해봤는데 노심초사 불안해요. 요거 치유 기간 동안에 빠져가지고 삼키면 어떡하지 좀 불안했었는데 의외로 2주 동안 안전하게 잘 고정이 돼가지고 오십니다. 나중에 치유된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좌측 부분 사이너스 들어갑니다. 아까 우측 부분보다 조금 더 인션이 커진 거, 길어진 거 보이시죠? 네, 처음에 이니셜 인션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인션이 더 들어간 상태예요. 자, 윈도우를 크게 열었고요. 네, 요게 이제 좋은 무브먼트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멤브레인과 골에 있는 홈을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머쉬룸을 조심스럽게 인게이지를 해가지고 각도를 잘 넣어야 돼요. 홈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 골로 당기는 힘을 주면서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멤브레인이 열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너스 안전하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왼쪽 부분도 임플란트 이제 심고요. GBR 들어가죠? 네, GBR 역시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nd luckily this time we... Please, we do not... So I think that he... 자, 임플란트 심었고요. 힐링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GBR 해야 되니까 요거 고정을 하기가 좀 어렵죠. 뭔가요? 네, 콜라겐 멤브레인인데 아마 펀치, 우리 러버댐 펀치인 것 같아요. 러버댐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힐링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 고어텍스 쓸 때 많이 썼던 그 테크닉이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힐링 어버트먼트에 멤브레인 고정하고 그 안쪽으로 뼈를 넣어가지고 이제 GBR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 부분을 서브머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꿰매주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힘으로 봉합을 하시나요? 임플란트 두 개 사이 분명히 공간이 뜰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테크닉이 있죠. 팔라치 테크닉.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블레이드를 가지고 각화치은이 많은 쪽에서 작은 패디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저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잘리지 않습니다. 아니, 잘리지 않게 조심해야죠. 잘리지 않게 한 다음에 쟤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임플란트 사이로 쏙 들어가죠.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도 하고 그 다음에 얼추 파필라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팔라치 테크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직후에 디지털로 스캐너를 했고요.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스캔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진 않습니다. 자, 3일 뒤에 보시면은 사이너스 양쪽 했죠. GBR 양쪽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웰링 거의 없이 아주 예쁘게 잘 안 물었고요. 우리 전치부에 우리 핀 했던 거 보시면은 안 빠졌어요.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꽤 안전하게 고정이 잘 일어나요. 자, 상악 쪽에 우리 두 개 임플란트를 추가로 더 심어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고정원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덴처를 좀 띄워야 되니까. 수술 부위를 누르면 안 되니까 살짝 띄워가지고 덴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스티치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핀 제거했고요. 힐링 어버트먼트 살짝 보이네요. 자, 한 달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별한 인펙션 없이 깔끔하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악동 왼쪽 부분에는 임플란트 못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는 임상 사진이 되겠고요. 아, 패스 좋아요. 예쁘게 잘 들어갔고요. 33.8에 9mm, 4.3에 7mm 네, 덴티움 임플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임플란트 잘 들어갔고요. 아, 또 팔라치 테크닉이 또 들어갔네요. 네, 팔라치 테크닉은 우리 치주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테크닉입니다. 깔끔하게 수술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10번 때입니다. 10번 때 추가 임플란트가 들어갔습니다. 6번 그리고 7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컴포트, 네, 캡을 씌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캔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힐링 캡을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GBR을 또 했어요. 왜냐하면 구치부 같은 경우는 네, 사이너스만으로도 사실은 절반만 된 거기 때문에 추가 GBR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으로 콜라겐 멤브레인, 아까 보여드린 역시 펀치 테크닉입니다. 힐링 어버트먼트에 구멍을 뽕 뚫고 여기다가 멤브레인을 고정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지금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GBR 오스테온 3 콜라겐 넣어서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멤브레인 핀 이용했습니다. 고정 얻어주시고 GBR 여기저기 넣어서 아주 두툼한 볼륨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릴리징 잘 하셔야 되고요. 프라이머리 클로저 예쁘게 얻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이 넌 리저버블 멤브레인 시대처럼 막
신경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콜라겐 멤브레인은 일부 노출이 돼도 또 상피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자의 마음은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티치아웃, 2주 뒤에 스티치아웃을 했고요. 이미 10번 때는 예쁘게 치유가 됐고 20번 때 치유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환자분 각화층이 두껍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환자분의 임플란트가 고정이 좀 얻어졌기 때문에 캐드캠 시스템 이용해 가지고 템포러리 크라운을 일체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아주 예쁘게 뭐 심미성도 꽤 뛰어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힐링 위에다가 풀고 템포러리 크라운 들어가 있는 상태죠. 2020년 8월 달에 이제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들어갔습니다. 네, 전치부의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 예쁘죠. 안 비쳐 보입니다. 메탈색이 안 나기 때문에 아, 정말 심미성은 최고인 것 같아요. 예쁘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지금 현재까지 팔로우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상당히 큰 수술이라면 큰 수술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수술을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좀 환자분의 불편감을 좀 줄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강희 원장님 수술 정말 리치 스플리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술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손 들고 있는 우리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는 분이 저희 사랑하는 후배, 동생인 우리 이강희 원장님인데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수술을 참 잘합니다. 오늘 수술 영상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강희 원장님이 심어야 될 부분은 36번, 37번 두 개였는데요. 두 개 심고 GBR 추가로 확인해도 되지만 워낙 또 리치 스프레딩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워낙 치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리치 스프레딩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모습은 우리 330번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팅을 한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 쏘죠. 요게 이제 RS 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조직 다치지 않도록 우리 어시스트가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막 석션 가지고 되게 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 스프레이징 하실 때 마이크로 쏘 정말 조심조심 안전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해서 일단 컷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벌리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우리 케이스에 따라서 서지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죠. 수술을 약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이강희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것 같은데 특별한 드릴이 들어가요.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드릴이죠? 파일럿 가이드 드릴입니다. 이거 바로 임플란트 심을 때 쓰는 그 드릴인데 깜짝 놀랐어요. 뼈가 좋아서 리치 스프레딩 안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이드 드릴이 워낙 얇다 보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작은 홀을 채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치질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쉽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게 제조사의 설명 브로셔에도 없고 정말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냥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설탕 넣으면 되게 맛있죠. 뭐 이런 느낌? 거의 그런 느낌으로 프로토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을 좀 건너뛰면서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치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쏘하고 바로 치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리치 스프레딩을 위한 치질이 들어갑니다. 넣고 앞뒤로 흔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빼주죠. 요거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네,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버칼본 뜯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이강희 원장님이 다이아몬드 테이퍼드 벌을 씁니다. 저는 저거를 저기에 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야, 저걸 저기에 쓰네. 의외로 어프로치가 되게 좋습니다. 이 리치 스프레딩을 크레스탈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메지알 디스탈 쪽으로 저희가 컷을 줘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를 해야 이게 통째로 열리잖아요. 요거를 할 때 마이크로 소가 접근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이아몬드 thin tapered 벌을 쓰니까 저렇게 쉽게. 그리고 심지어는 저 안에 크레스트 안쪽까지 다듬을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후배님이지만 배울 게 있구나. 정말 누구든지 간에 배울 게 있구나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리치를 좀 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임플란트의 일반 드릴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추 파이널 드릴까지 드릴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티컬 뼈가 너무 좋은 경우에는 잘 안 벌어져요. 저항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부러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저항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에피컬 부분에 컷을 줍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꿀팁이 되겠는데 이강희 원장님이 아까 사용했던 그 thin tapered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방에 살짝, 그러니까 깊이 가는 건 아니에요. 깊이 가면 이게 뚝 떨어지겠죠. 깊이 가지 말고 그렇다고 뭐 뽕뽕뽕 구멍을 뚫는 것도 아니고 비실비실비실비실 하면서 코티칼에 살짝 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쫙! 이 느낌 있죠? 쫙! 그린 스틱 프랙처. 그러니까 완전 분리는 아니고 살짝 벌어지는 그 느낌으로 리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컬 커트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꿀팁이 하나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임플란트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4.5에 10 간다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네, 4.5에 10 쭉쭉 가죠. 자, 아, 저항감 있는데 고정 좋아요.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보고 있다가 아이고, 뭐가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잠깐만, 뭐 말도 안 나오고 카메라, 어이, 뭐야? 임플란트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강희 원장님은 바로 이미 두 번째 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타일입니다. 리치 스플리팅 한 뼈에는 첫 번째 걸 절반 내지는 3분의 2만 넣어요. 그리고 벌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뒤에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부러질까봐 살짝만 넣어놓고 얘가 벌려 넣으면 뒤에 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약간 문틈에 발 밀어넣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하나 여기서 배웠어요. 아, 임플란트 멀티플로 리치 스프레딩하고 심을 때에는 한 절반 정도만 걸치고 넣자. 네, 이 방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R을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임플란트 사이에 갭이 생기는데 거기는 그냥 띄우고 이 버클 쪽에만 본그래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내면 쪽에는 오히려 자가골이 더 빨리 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저 부분을 조직학적으로 본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띄워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해서 일반적인 GBR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수처 한번 볼까요? 수처, 버칼 쪽에서 링구얼로 들어옵니다. 멤브레인 위로 지나가죠. 인터럽티드처럼 되지만 그 상황에서 바로 그냥 봉합하는 게 아니라 니들을 회전을 해가지고 우리 전진을 했으면은 회전해서 다시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호리존탈 인터널 매트리스처. 멤브레인을 아래로 꽉 잡아주고 이 판막은 위로 착 올려주는 이 GBR에 가장 좋다는 호리존탈 인터널 매트리스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후진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리치 스프레딩하고 멀티플 두 개 심고 봉합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날 수술 당시 직후의 모습이고요. 4-0 바이크리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마 환자분 찔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바이크리는 멀티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좀 야들야들하죠. 이렇게 해서 봉합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팔로우업이에요. 자, 2주 뒤에 보시면은 예쁘죠. 아, 일단 수처도
이제 좋아서 그런지 수초도 예뻐요. 예쁘게 봉합했고 매듭도 한쪽으로 예쁘게 몰아놨고요. 제거했더니 이미 깔끔하게 익스포저 하나 없이 치유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치유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세컨 서저리 때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기로 꼭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 아마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 워낙 깔끔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정철 TV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수술을 한번 포인트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 보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